안녕하세요. 산타젤라 TV의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지 잡도 어플라이 하고 그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하루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오지잡 어플라이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거 친구랑 여기 울리스 마켓 있거든요. 여기 룸메이트 친구 한 명이랑 이라크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울리스 갔다가 이제 인터뷰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연락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그거 지원한 곳이 한 몇 주 전에 한 번 더 지원했던 곳이거든요. 그때도 연락을 계속 조금 주고받다가 안 했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또 오늘 한 번 더 연락했거든요. 그냥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일 빨리 구해야 돼요. 아니면 또 집값 못 내고 밖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은 그 멜버른 시티에서 떨어진 건 아닌데 그 폴트 쪽 그 강 멜버른 중심 쪽에 보시면 시티 중심에 강 한 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한 2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이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아 근데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을 빨리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마음이 안도가 되는데 저는 어제 계속 너무 우울감에 또 빠져가지고 아, 우울감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여기는 계속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하고 친구들도 다 일 가는데 시티에 조금 힘내서 가면 되는데 또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알죠? 아 조금만 더 있다가 갈까 아니면 천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강의 한 개를 봤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유재석이 한 말인데 유재석 씨한테 누가 이제 자기가 후회됐던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기는 인생 살면서 그렇게 크게 후회된 적이 없는데 근데 20대 때 가장 후회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후회됐던 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봤던 그 시간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지난 2년간을 돌아보니 그랬던 적이 몇 번 많은 것 같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눈 벌떡 뜨고 일어나가지고 공원 갈까 아니면 그거 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의식주 그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프레시하게 요리를 해서 먹고 힘을 내가지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나갔더니 이제 친구들도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고 있길래 마켓 같이 가자고 해서 나와서 지금 오늘 하루 첫 출발은 너무나도 상쾌합니다. 진짜 어디를 가나 사람들과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을 내가지고 누군가는 또 저와 같은 처지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 바라보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진짜 당장 일어나세요. 내일 후회할지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저도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적어보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 댓글에 RS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RS에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류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식당에서 일을 할 제가 그전에도 언급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길래 저도 계속 머릿속에 동동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에서 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따보자. 그래도 도움 안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계속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찾아보고 조금 저렴한 곳으로 저도 알아보고 오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면접 인터뷰 보고 나가지고 이력서 남은 종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됐든 안 됐든 일단 돌려보고 그거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10달러 정도 싸다고 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도 잠시 어플 그러니까 폰으로 켜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차근차근 적어보시고 그걸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만약에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타고 가야 된대. 지나갔음. 버스 정류, 트램 정류장이 조금 머니까 일단 저거 타야 되는데 못 탔고.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네요. 그래도 아직 아침이니까 24시간은 엄청 긴데 제가 며칠 동안 그 점을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네 슬프지만 뒤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앞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조금 힘든 일 있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할 테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